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지금 강제 북송하고요.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유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요. 서호 통일부 차관을 갖다가 두 번째 소환 조사했어요. 자, 차관급 인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장관급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서호 같은 경우에는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막을 당시 정책 결정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고위 관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강제 북송 사건 많은 이제 자료를 충분하게 입수하지 않았겠느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서호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물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분석 작업이 다 끝나면, 압수물 분석 작업이 다 끝나면 서훈과 박지원 그리고 이 노영민 이런 핵심 이 당국 고위 인사들에 대한 소환은 시간 문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 보훈처에서 박민식 보훈 처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요, 지금 이 김원웅의 비리, 지금 8억 원 정도의 이 비리 의혹을 이미 이 보훈처 특정 감사를 통해서 밝혀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비리 의혹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원웅이를 비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러한 보훈처의 비리를 제대로 알면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 발언에서 일종의 폭탄 발언인데요. 이것이 이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훈처장이 그냥 이걸 이런 사실이 있다, 즉 비호, 비리, 은폐 이런 측면에서 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데서 끝나지 말고요.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김원웅이의 비리를 눈감아준 당시 문재인 정부들의 인사에 대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NGO 단체, 또 법률 전문가들 서로 이 아이디어를,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후속 법적 처리를 취하는 것이 앞으로 제2의 김원웅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지금 감사원 감사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관위고요. 그 다음에는 권익위, 그리고 방통 이런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요, 감사원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감사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감사냐? 속꾸리 불법 부정 선거 의혹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선관위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선관위의 일관된 자세예요. 선관위 위원장 누굽니까? 이 노정이잖아요. 이거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어요. 알박기 인사. 전현희는 누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박기로 박힌 사람들이 일제히 지금 감사원의 정식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하게 감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또 자기 입장이, 감사를 안 받겠다는 입장이 정당하다, 이러한 이 페이퍼에 따른 대결과 충돌로 끝내지 말고 이것도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요, 가장 비정상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법률을 통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다. 법을 통한 정치가 일정 단계까지 진행이 돼서 이제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한 정치를 하는 국면으로 이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법의 심판이 불가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는 거, 이것도 법적 검토를 감사원에서도 하고 NGO들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보복 감사다, 이미 일찍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어제 내놓은 주장 중에 하나는 아예 감사원 감사관들이 지금 권익위 의원들한테 무조건하고 지금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뭐냐고. 전현희가 그거 시켜서 한 거야. 이 얘기만 불면 당신들이 저들은 다른 이 비위 사항은 전부 눈 감아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원의 불법 감사는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이죠. 이 감사원이 보도한 이 참고 보도 참고 자료를 보면요. 공개한 감사원이 이렇게 전 위원장 얘기가 감사원이 시켰다. 그걸 불어라.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강압 감사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보도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요. 감사원에서의 이런 사실이 실진지 아닌지 이걸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보도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뭐 전현희 위원장이 위원장이나 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또 이렇게 밝히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이 그러니까 권익위 내부에서도요. 친전현희 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친전현희 파가 조만한 말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마치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압박 회유 감사를 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왜냐면요. 감사원에서 이렇게까지 감사한다? 그럼 감사관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이 감사권의 남용이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말이죠. 더군다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상당히 강직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이지 감사 편의주의 차원에서 그야말로 전현희 비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의 무리한 사실상의 불법 감사를 하겠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지시와 배려로 말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그동안에 한 두세 달간 시달렸던 그러한 이 시위 집회의 고통을 많이 덜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사저로부터 300m 외곽에서만 집회와 시위를 할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호 확장 조치를 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러한 날 지금 이 문다혜 씨뭐 그러지 않아도 문다혜 씨가 뭐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면 무슨 사고성이 아닙니까? 뭔가 이상해. 고민정하고 한뭐 4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다혜 씨가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 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소일하는 그런 사진들을 여러 장 올렸어요. 이 사진을 올린 것이 지금 인터넷에 이걸 뭐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대통령의 신변 위협을 최소한도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경호상의 그런 확대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한가하게 반려견이나 데리고 놀수 있냐 이거예요. 너무나 대통령이 한가하다. 도대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서 왔 대통령이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지난번에 우리가 폭우 이런 걸로 굉장히 피해가 있고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매일같이 휴가 내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SNS 했잖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실체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경호 문제, 대통령의 안위 이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반려견하고 노는 모습을 찍은 것 하며 또 찍어가지고 가족끼리 대통령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뭐 김정수 여사가 이거를 갖다가 좀, 사진을 감상한다. 이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트위터에 사진까지 올린다. 이거 국민들 연맥이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신중치 못하다. 이미 그래서 딸 타이 씨가요. 자기 아버지죠. 문재인 대통령. 시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명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슬쩍 삭제했거든요. 이 반려묘와 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이것도 말이죠. 이제는 좀 감춰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두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 내용. 그러니까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반려묘 이름이요. 찡찡이하고요. 사진을 여러 개 올렸는데 그 사진 가운데 이런 사진이 있어요. 여러 장인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소파에 기대 앉아서 쉬고 있고 찡찡이는 문 대통령 옆에서 이 다혜 씨의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또는 문 대통령 뒤에 숨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수를 먹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 찡찡이가 말이죠. 식탁 위에 올라가서 문 대통령이 먹고 있는 국수가 담긴 그릇을 쭉 물구멍이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진도 있어요. 그러면서 다혜 씨는 이 대목을 뭐라고 적었느냐? 찡찡이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주인공 마냥 소신 있는 녀석이었으나 점점 고양이와 할아버지 콤비 모드가 됐다.
찡찡아 국수 먹는 데는 내가 왜 나왔어? 이렇게 적고요. 그러면서 해시태그를 붙이고 있어요. 한국판 고양이와 할아버지. 또 해시태그 가지가지 고냥. 해시태그 완전 웹툰 각. 이런 해시태그를 붙여서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 얼마나 참 한가한 국정원이었느냐. 서훈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제주도 별장과 숙소를 아예 지으려고 220억을 책정했다. 그리고 파주에 또 별장을 16억 주고 아예 사버렸다. 그리고 요트도 8억이나 주고 또 사버렸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아부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국정원이에요. 그리고 본래 국정원은 북한을 추적으로 해서 정보 역량을 전부 다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때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핵과 미사일을 없애도록 할 것이냐. 이러한 다양한, 그야말로 이 작업 공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의 답방 실언에만 매진해가지고 별장, 요트, 그 다음에 이러한 그야말로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 국정원이 뭐 김정은 비서실장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월간 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육사 출신의 엘리트 전 정보사 대령, 이 사람이요 대북 핵심 공작관이었는데 간첩으로 모르는 그런 모른 간첩으로 몰아버린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거를 갖다가 월간 조선에서 특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죠, 일단은. 이거는 바로 뭐냐? 자, 한쪽에서 기무사 령부를 해체했잖아요. 그리고 안보상과 뭐 이름을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국정원을 무력화시킨 건 이미 말할 필요도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주 절정판인 것 같아요. 휘날레. 김정은이요, 아, 별장 사, 아예. 그 제주도에 220억이나 투입해가지고 아예 숙소 하나를 지으려고 해. 야,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정원 맞아요? 원장이 앉아갖고 그런 거나 지시하고 앉아있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국정원 무력화시켰잖아요. 기무사는 해체버렸잖아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대북정보와 관련해서. 정보사령부예요. 정보사령부에 있는 엘리트 대령 한 사람을 갖다가 간첩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국정원에서. 이게 월간조선 최근호의 특집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요. 엄청 내용이 길은데,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요. 지금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왜 익명으로 하냐? 다 이제 은퇴했어요.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필 전 대령입니다. 정규필 전전 정규필 대령. 예, 육사 42기예요. 이번에 임종득 NSC 사무 제2차장 간 사람이 바로 육사 42기 동기네요. 지금 우연히도. 그래서 주로 정보사도 말이죠. 이 대북 정보 활동을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정보기관들 중국에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더구나 중국하고 북한의 국경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규필 이 대령의 경매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 흑색 공작원, 흔히 우리가 이제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주중대사관 무관. 그다음에 영사 신분으로 백사 공작을 펼치는 또 했고, 그리고 흑색 공작 요원으로도 정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37년 군 봉직 기간 중에 대북 공작 업무에만 33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엘리트 A급, 저는 이 공작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걸 왜 월간조선에서 취재했느냐? 지난 7월 달에 최근에 말이죠. 군사 기밀을 육군 대령이 빼돌렸다. 그래서 북한 북파 공작원으로 지금 예 일을 했다, 간첩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바 있어요. 이거를 후속 취재한 것이 월간조선의 특종으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이게 아니고 핵심 공작관이었지 간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 40년간을 국가에 충성했는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고, 예,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에 대북 핫라인 구축을 위해서 급파된 에이스 군 장교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에서 말이죠. 21명의 직원이 무려 22시간이나 자택 와서 압수수색을 하더라. 그래서 압수수색 나온 직원들이 이거는 상부에서 시킨 일이다. 상부 누가 시켰겠어요, 이거?
박지원, 서훈 이런 사람들하고 다 관련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색영장을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고 수사 절차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 그래서 국정원에 청탁 기소 의혹이 나더라. 예.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자, 전직 국정원의 간부가 그래서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요, 진짜 간첩 숨기고 대공실적을 허위 보고하도록 한 거. 자, 그리고 지금 25년간 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병현 변호사는요, 자기가 들은 대북 관련 이러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억지스러운 사건을 생전 처음 본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보 수사기관을 북한과 관련한 전부 무력화시킨 게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수상한 거. 한동훈 장관이 지난 6월 말 7월 초에 미국을 급히 다녀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디지털 타임즈가 특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그간 이유 중에 핵심은 뭐냐? 요즘 지금 많은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이상한 자금이 약 8조 5천억 달러 해외로 빠져나갔다. 특히 중국 쪽으로 빠져나갔다. 과연 이게 어떤 돈이냐? 저도 종종 보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드리는 돈은 혹시 북한과 연계된 자금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수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이 수사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연계 관계가 무엇인가 궁금했는데요. 지금 디지털 타임즈의 특종 보도를 보면 이번에 FBI에 가게 된 것이 이 외환 거래액이 뭔가 수상하고 북한의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이버전을 벌여가지고 북한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금 외화 차단이 되어 있잖아. 완전히. 유엔 제재 조치로. 이 가상화폐를 빼돌려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핵미사일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런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핵미사일 자금뿐만 아니라 김정은이의 사치품 조달하는 데도 다 쓰이는 것이죠. 이 돈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잡고 미 FBI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법무부 당국과 공조를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협조 유도 차원에서 미국 쪽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이 보도에 의하면요 불렀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불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겸사겸사 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이 말이죠 자금 세탁이 필요하잖아요. 암호화폐 사이버전을 통해서 획득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한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왜? 바로 김치 프레미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보다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소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은행을 상대로 해서 자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누가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거래하고 이런 작업을 했느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라는 지금 내 디지털 탐지에 보도가 나와 있어요. 국제적으로 말이죠. 이 북한과 관련해서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페인 국적의 대북 사업자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야말로 평양에서 이런 암호화폐 관련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암호화폐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그리피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크리스토퍼 더글라스 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을 평양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불러들이려는 작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미 검찰에서는 미국인 그리피스를 이미 관련 혐의로다가 구속시켜버렸습니다. 구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2018년도 8월에 하여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원순이가 뭐라고 했느냐? 북한에 이런 이 암호화폐 노드를 도달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노드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박원순이가 실질적으로 이걸 뭐 도와주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피스 대화 내용을 보면 박원순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박원순이. 죽기 전 얘기죠. 2018년 8월이니까. 자, 그래서요. VOA 방송을 보더라도 2019년도 4월에 평양에서 이 암호화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그리피스가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참석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소리 방송 내용을 보면 서울시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8조 5천억.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이 주로 홍콩과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홍콩, 중국 자금 세탁하기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북한이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국내 은행을 거쳐서 중국과 홍콩으로 뺐을 가능성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말이죠. 오늘 이제 이 중요한 뉴스들 이걸로 마치고, 지금 이제 국내 이 은행이 여기에 개입됐다. 개입됐다고 밝히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입이 됐다.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딱 걸려듭니다. 어마어마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반드시 우위법 여부, 그리고 북한의 개입 여부는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